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분양 앤더 시티 그 네 번째. 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조지타운을 들고 왔는데요.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나? 이게 조지타운. 조지타운은 무려 14.4에이커 부지에 여러 동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네. 총 고층 콘도가 9동, 그리고 저층 임대주택이 3동 이렇게 해서 들어설 예정입니다. 레지던셜 자체만으로도 이미 한 3,500여 채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거의 한국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네. 몇천 세대, 3,500 세대가 들어가는. 뿐만 아니고 12만 6천 스퀘어풋 면적의 오피스, 상점, 식당들 까지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 동네 완전 이것 때문에 좀 확 좀 바뀔 수 탈바꿈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조지타운. 네. 약간 재미난 게 킹 조지 역보다는 오히려 더 가까운 곳이 서리 센트럴. 서리 센트럴. 실제로 개발사에서는 지금 서리 센트럴 역까지 한 5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또 팩트 체크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구글 맵 상으로는 이제 한 8분에서 9분 정도로 나옵니다. 네. 한 5분은 진짜 막 엄청 뛸 뛰었을 때. 네, 네. 저 위치는 진짜 역세권이네요. 완전 역세권이죠. 조지타운 2는 뭐 몇 층 정도 어떤 네, 곳인가요? 조지타운 2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총 31층이고요. 31층. 네, 스페이스는 355세대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어플라이언스도 저렴하게 가지 않고 이탈리아, 폴고 밀라노. 네, 제품으로 네. 대부분 채워져 있고요. 가전들을 저렴한 브랜드가 아닌 유럽제로 썼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가격? 또 살짝 한번 얘기를 네 가격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10층부터 20층까지는 원프라이스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21층부터 31층까지가 층별로 가격이 다르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원프라이스 프로그램 해당은 층은 10층에서 20층까지만 네. 다 똑같다.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는 369,900부터 399,900까지 사이즈별로 다르고요. 원베드룸은 479,900부터 569,900까지 마찬가지로 플로어 플랜별로 좀 가격은 상이합니다. 네, 그리고 원앤텐 579,900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베드룸은 총 3가지 플랜타입이 있고요. 679,900부터 719,900불입니다. 네, 그게 지금 20층까지 가격이었고요, 그죠? 네. 20층부터 31층까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40만 불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원베드룸은 50만 불 초반, 네. 원베드룸 플러스 10은 60만 불 초반, 투베드룸은 70만 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과 되게 또 밀접한 또 디파짓 스트럭처, 그죠? 네, 계약금이 중요하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요? 랜덤에서 얘기하는 기본 디파짓 스트럭처는 25%라고 합니다. 25%이지만 한시적인 프로모션으로 15% 또는 20%의 디파짓만 내시면 되세요. 원프라이스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부터 원베드룸 플러스 10은 20%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베드룸은 15%만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프라이스 프로그램 적용되지 않는 21층부터 31층은? 까지는 모두 15%의 디파짓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사인먼트 피죠. 이제 원프라이스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층의 경우에는 5%이고요. 21층부터 31층까지는 단 1,000불. 거기에 플러스 1%의 크레딧도 나중에 잔금을 치르실 때 받게 되십니다. 파킹은 스튜디오를 제외한 모든 유닛에 다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토리지는 모든 유닛, 스튜디오를 포함한 전 유닛에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프라이스 프로그램이 이게 앤썸이 처음 도입한 게 아니고 작년에 진주, 네. 이 한국 분들을 타겟으로 두고 했던 프로젝트라서 그런지 진주 안에 어메니티 중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쉽게도 찜질방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피트니스, 네. 요가룸, 네.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바베큐 에리어도 있고요. 네. 어메니티들이 현재 18,000 스퀘어풋 이상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어메니티 관리비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관리비가 지금 현재 지금 예상하기로는 스퀘어풋당 60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60센트나 할까? 하면 이제 냉난방도 네, 포함이 되어 있죠. 에어컨. 네. 아이.
브리즈턴 1과 아주 큰 차이점이죠. 60cm의 그럼 냉난방이 다 들어갔다 라고 보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이유가 각 세대별의 힛펌프 시스템이잖아요. 팬이 도는 전력은 개별 또 전력으로 또 소모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분양 앤더 시티 그 네 번째 프로젝트 조지타운 2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개발사 뭐 진짜 믿고 보는 뭐 앤더 그리고 위치가 또 서리 센트럴 네. 또 가격도 뭐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솔깃합니다, 솔직히. 네, 메리트가 네. 충분히 있는 프로젝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지타운 2 설명 마무리 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왜 이래? 한두 번 하게 하려고 나중에 이런 거 분 내보내주세요. 교통 진짜.